안녕하세요. 5월 1일 모닝 인사이트 현대글로비스에 대해 말씀드릴 KB증권 리서치센터 자동차 운송 모빌리티 담당 강성재입니다. 현대글로비스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4,263억 원이 나왔습니다. 4,263억 원은 이 회사의 실적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고요. 1년 전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한 어마어마한 실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희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이나 저조차도 생각했던 것보다 한60%더잘 나온 그런 실적이 나왔다. 이렇게 놀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원인이 뭐냐라고 생각해보면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개입니다. 환율하고 공급망 교란 현상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환율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 현대글로비스가 하는 매출에서 한40% 정도가 유통업 매출이고요. 한50% 정도가 유통업 매출이고요. 그중에서 한 80%,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서는 한40% 차지하는 매출이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셨으면 들어보셨을 만한 CKD 매출입니다. 이 CKD 매출이라는 거는 부품들을 국내에 있는 부품사들한테 소싱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박스에 넣어가지고 해외 공장한테 보내주는, 그러니까 국내에서 부품을 떼다가 해외에다 파는 이런 유통업의 일종인데요. 이 CKD가 주된 부분이 되는 유통업에서의 영업이익률이 1분기에 5.8%나 나왔습니다. 이게 1년 전 대비 2.1%포인트나 올라간 건데, 다른 것 변화가 아무것도 없고 딱요 부분만, 유통업 영업이익률만 2.1% 올라가면 그것만 해도 1년 전 대비 한 580억 정도 영업이 늘어날 정도 효과가 나오는 매우 큰 변화가 유통업 마진에서 있었던 겁니다. 왜 이렇게 마진이 좋아졌느냐? 이게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부품을 떼다가 해외에다 파는 거기 때문에, 국내에서 부품을 사서 해외에다 파는 그 사이에 환율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원화가 싸지면, 그럼 해외에다가 팔았을 때 매출이 원화 환산했을 때 커지게 되거든요. 이러한 그 외환 변화에, 환율 변화에 그 수혜를 볼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 최근에 환율 변화는 이제 우호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CKD 말고 다른 쪽에서도 매출 증가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 회사가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고요. 중고차 사업을 국내에서 하는 부분은 크게 성장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해외 쪽에서의 그 사업이 추가가 되면서 해외 중고차 판매 매출이 추가로 좀 붙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또 이제 비철금속 트레이딩 사업을 하는데, 그쪽에서 지금 비철금속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매출 증가가 나오고 이런 또 수익성이 개선되는 그런 현상들이 이번에 1분기에 좀 복합적으로 유통업 영업이익률 개선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인이었고요. 두 번째 원인은 해운업 마진, 해운업 영업이익률에서 나왔는데, 이번에 1분기 해운업 영업이익률이 12.2%가 나왔습니다. 1년 전 대비해서 9.1%포인트가 올라갔고, 전분기 대비로도 5.6%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이 해운업의 영업이익률을 따로 공시를 한 2018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의 해운업 영업이익률입니다. 이번에 똑같은 방법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다른 거 아무런 변화가 없고 해운 사업의 영업이익률만 1년 대비 9.1%포인트가 올라가면 이게 영업이익이 581억 원 늘어나는 효과가 나온다고 볼수 있으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통업에서의 영업이익률 개선과 더불어서 이번에 실적을 끌어올린 가장 큰두 번째 원인이 해운업 영업이익률 개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해운업 영업이익률에서는 왜 나왔느냐? 글로벌 공급망 교란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공급망 교란 현상이라는 거의 핵심이 이제 항만 정체인데, 항만에서 정체가 심하다 보니까 기존에는 뭐 다른 컨테이너 해운사들을 통해서 화물을 보내던 그런 화주들이 그쪽으로 보내가지고는 화물이 언제 도착할지 기약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다가, 현대글로비스가 그 자동차 운반하는 그런 선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 나의 화물은 좀 실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화주들, 예를 들면 뭐 중고차를 수출하는 그런 화주라든지, 아니면 중장비를 수출하는 그런 화주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현대글로비스의 원래는 고객이 아니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현대글로비스의 자동차 운반선의 고객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발생하지 않던 매출이 추가로 생겼기 때문에, 해운업의 특성상 고정비가 많지 변동비가 많지는 않아서 새로운 고객이 들어오면 마진이 좀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사실 이 현상이 뭐 당장 이번 분기에만 있었던 건 아닌데, 그런 현상이 점점점 심해지면서 이제 1년 전 대비해서 9.1%포인트나 영업이익이 끌어올려지는 그런 결과를 나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요. 잘 나왔다는 정도를 넘어서 시장의 예상을 너무 많이 뛰어넘는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계속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안 해볼 수는 없죠. 사실 저희도 실적이 계속 나올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두 가지에서 좀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자동차 운반사에서 비계열사, 그러니까 비계열사라고 하면은 다른 나라 자동차 회사들도 있지만, 최근에, 중요한 그 비계열사 매출이라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뭐 중고차 판매하는 이런 사람들, 예전에는 이 현대글로비스의 자동차 운반사를 이용하지 않던 그런 고객들의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1분기 때에는 이 QQ로 늘어난 한 분기 전 대비해서 늘어난 요 매출 그 자체가 거의 영업이익으로 그대로 떨어지는 정도의 그 정도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기는 한데 이 정도의 그 호황이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좀 의구심을 가져볼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환율 관련된 유통업 쪽에서의 그 수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유통업의 영업이익률이 환율 변동, 구체적으로는 이제 두 분기 전에 환율 대비 이번 분기에 환율의 변화율, 이걸 매칭을 시켜보면 어느 정도의 이 상관관계가 나오는데 이번 분기에 보여줬던 이 영업이익률은 이 환율 가지고도 설명이 잘 안 될 만큼 약간 좀 오차가 좀 크게 긍정적으로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을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환율 관련된 수혜도 1분기 좀 특별하게 좀 많이 잡혔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 매우 좋았지만 이게 계속 간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과한 기대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 실적 발표에서 제가 좀 눈여겨본 부분은 뭐냐면 실적 발표 자료의 한 부분에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기존에 만들어놨던 사업들에서 이익이 잘 나온다 이런 것들을 지금 입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 우리가 어느 걸 가지고 더 성장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나온 정리된 그간에 여러 번의 이제 과정을 거쳐가지고 조금씩 얘기가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한 번에 정리돼서 나온 것들을 말씀드리면 스마트 물류, 그러니까 스마트 물류에서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스마트 물류의 솔루션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플랫폼 기반의 중고차 유통 채널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LNG 수송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암모니아 수소 등 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운송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동남아 물류 시장에 진입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이번 실적 발표 자료에서 함께 담았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당장의 이익에 대한 기여가 우리가 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겠지만은, 현대글로비스의 장기 이익 성장 동력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고려할 때는 현대글로비스한테 이런 비전들이 제시되는 게 주가에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5월 1일 모닝 인사이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